오셨어요? 네. 아들이랑 썰매 타러 많이 왔었죠. 아 그래요? 네. 전 처음 와봅니다. 저희 지난번 미팅 때 오고 네. 오는데 코트가 굉장히 좋네요. 아 좋고 네. 오늘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미세먼지도 네. 없고 아 뭐 너무너무 오늘 좋아 보입니다. 화창합니다. 네. 자 우리 선수분들 간단하게 몸을 푸시고요. 자 이번 경기가 이제 바로 신한은행 대 하나원큐. 자 이번에 그럼 선물을 좀 하나 드릴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댓글로 저희가 드리면 돼요. 네. 그럼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네, 수건을 드리나요? 아니면은 뭐 어머, 하나 골라주시죠. 네. 네, 응원을 해주시는 분께 지금 다들 계시잖아요. 하나원큐다, 신한은행이다, 이다연님이나 W님은 하나원큐 응원하시고 신한 응원하시고 강유리님 네. 선수 응원하시고 계시는데 자 여기에서 응원해주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셔서 아, 좋아요. 이긴 팀 중에 한 분 뽑을까요? 아, 괜찮은데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댓글로 한번 맞춰주시죠. 아, 쓰세요 쓰세요. 네. 자 몸들을 풀고 계신데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함께 하고 계신데 좀 이럴 때는 송종 씨도 댓글로 저희 함께 참여를 네 지금 저 혼자 좀 쉬면 안 되나요? 아 예 쉬세요. 너무 외롭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혼자서 지금 예 지금 뭐 현장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오늘 많이 저희가 외롭네요. 현장뿐만 아니라 이곳에 보시는 분들까지 함께 해주시는데 네네 네. 오늘 댓글로 네 이제 신한대 하나원큐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 네네. 이기시는 분에게 응원한 분을 한 분 중에 뽑아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승리 뭐 화이팅 이런 거 말고 네. 조금 길게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기는 팀 우리 팀은 정하세요. 저희가 그런 나중에 왜 안 주냐 하면 안 됩니다. 이래놓고 잠깐 유튜브로도 보면서 네이버로도 저희 보시는 분들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날씨 보러 오셨나요 우리 조희연님? 네? 날씨가 좋죠? 아 하나원큐 부상 없이 화이팅이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자 로스터는 모르지만 신한으로 가봅니다. 자 선수 명단을 좀 네 로스터 오늘 선수 명단을 좀 네. 두 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네 일단 하나원큐 우리 바로 빨리 시작 네? 늘어졌죠 빨리 진행 네 바로 지금 요거 시간 늦춰져서 바로바로 바로바로 네. 아 깜치 1분 모음 안 풀어요? 아 네네네 네. 1분 모음 푸는 네. 네 네이버로도 지금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하나원큐는 일단은 우리 김미연 선수 이채은 선수 장은혜 선수 최민주 선수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신한 S버드 같은 경우는 고나연 선수 이재원 선수 최지선 선수 이혜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그에서 실제로 이제 출전 시간을 얻은 선수들도 나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한 이런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아. 자 저희가 그리고 아까 신한은행 대 하나원큐 선수분들과 조금 경기를 뛰어봤는데 네네.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 그렇죠 프로 선수기도 하고. 네네. 네. 저희가 근데 하나원큐는 전체적으로 신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나원큐가 또 이제 실제로 젊은 팀이잖아요. 네. 아, 젊죠. 네. 이번에도 파이팅. 아무래도 강인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네. 이제 또 현장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으로 네. 또 다녀오겠습니다. 네. 송캐스터 현장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바로 옆으로 송캐스터도 네, 현장을 갖고 네. 네. 하나원큐 자 하나원큐는 이제 네. 다 이제 젊은 선수들인데 네. 우리 젊은 선수들이죠. 자, 어떤 선수를 저는 주목하고 싶냐면 저는 이제 이채은 선수예요. 선수가 아 네. 있고요. 이채은 선수 네.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네. 해봤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이채은 선수 미래지향적인 선수예요. 2000년생의 이제 아주 영건이고요. 네. 신장이 170cm인데요. 포워드고 네. 네. 슈팅이 상당히 좋은 선수죠. 슈팅이 좋고 그 다음에 네. 장은혜 선수나 김미연 선수가 굉장히 실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접 붙여본 결과 아까 한번 뛰어본 결과 네. 굉장히 실력이 좋고 아주 타이트한 수비와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좀 누구를 주목하는 게 좋습니까? 신한은행은 사실 지금 로테이션에 뭐 들어있는 됩니다. 선수가 없긴 해요. 자, 하지만 저는 이혜미 선수에게 기대를 걸겠습니다. 왜요? 이제 이 중에서 또 가장 고참이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프로의 맛을 또 많이 본 선수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그동안 또 리그에서 많이 뛰지 못했던 네네. 판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그러자마자 바로 예, 하나원 큐가 확실히 1대0입니다. 프로들은 또 경기가 또 확 달라졌죠. 지금 보세요. 네. 자, 이 선수. 좋습니다. 이거 지금 이게 경기가
결승전인가요? 그렇죠. 사실 오늘 여자부 이게 결승입니다. 좋아요. 모르셨죠? 알고 있었죠. 아 이게 여자부 결승이에요. 알고 있죠. 네네.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런 공격권에서 다 느껴집니다. 자 지금 우리 이채현 선수가 잡았거든요. 자 이채현 선수. 자 패스 한번 돌리고. 아 어떻게 보나요? 야 나이스 리바운드. 자 한원규 신경쓰여요. 야 한원규 많이 앞서가는데요. 한원규 좋은데요. 사실 뭐 지난 시즌에 한원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네. 미래는 밝아요. 그렇죠. 공격 시간이. 자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두 포인트 안 나갑습니다. 아, 괜찮아요? 자, 이거 나가야 되지 않나요? 자,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링을 맞았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노카운트가 되는 거죠. 네네. 네. 이제 어웨이를 해서 2점 라인 바깥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네네. 광고판을 좀. 자, 광고판이. 아, 하필 틱톡이 꾸겨졌어요. 네, 광고판이 아예 있어요. 예. 틱톡해요? 제가 예. 인스타그램도 최근에 겨우겨우 이제 손에 익었어요. 네네. 네. 어려워요. 저도 틱톡을 아직 못해요. 네. 손에 안 익어가지고. 자, 우리 댓글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응원해주시는 분들, 하나원큐나 신한은행 응원해주시는 분들 홍해서 이번에 저희가 수건이었죠. 아, 그렇죠. 타올 드립니다. 수건을 드리는데요. 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이게 3-on-3를 제가 3x3를 중계해보면 네. 항상 공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언제 볼이 나올지 모릅니다. 다치면은 저희가 사실 이제 산재가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개인 사업자 안 돼.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인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다시 한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슬램덕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 정범균이고요. 네, 저는 유튜브 조코피TV를 운영하고 있는 조현일입니다. 아,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아, 이거 나갔죠? 슈팅! 아, 이것도 안 나갔군요. 아, 발이 네. 뒷발이 들 빠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빠지긴 해야 돼요. 그렇어요. 네. 자, 지금 하나은행이 3-0으로 이제 또 더군다나 10점이기도 하지만 21점이 끝이죠. 아, 21점이 맞아요.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3-3은. 자, 수비가 근데 진짜 빡수비입니다. 지금 아, 굿 패스. 블락이에요. 파울인가요? 아, 파울이 물렸죠. 파울. 네. 투맨 게임을 들어갈 때 네. 네, 지금 롤을 아주 잘 들어갔는데 파울이 나왔지만 뭐 쉽게 레이업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성 심판분이 선글라스 끼니까 또 멋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뒤 앞에 달해서 하기 때문에 심판분들도 시력 보호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선글라스 안 끼면 이제 백내장 와요. 맞습니다. 이게 네. 나이 중에 나이 60 넘어가면 이런 게 다 오기 때문에 그렇죠. 젊었을 때 관리를 해줘. 나이스. 야! 우리 예언하셨잖아요. 네. 이채은을 주목하라. 그러니까요. 이채은이에요. 이채은 선수. 아 지금 그러니까 저런 선수들이 왜 지금 동기부여가 있냐면 강희재 선수가 떠났거든요. 네네. 그럼 그 자리를 내가 꿰차겠다라는 의지가 있어. 동기부여가 있고요. 야 오늘 하나원큐 좋은데요. 슛 넣고 나서 지금 3점 세리머니까지. 자 지금 신한에서 지금 신한도 잘 돌았어요. 공 잘 돌았어요. 공 잘 돌았어요. 확실히 클래스가 다릅니다. 신한도 이렇게 되면 몸이 좀 풀려가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게 지금 21점까지가 이제 매치 포인트긴 하지만. 네. 공격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3점 차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하나은행도 신한은행도 선수 교체가 들어왔어요. 장은혜 선수도 신장 굉장히 좋습니다. 이대일도 잘하고 이대일도 잘해요. 아 파울이죠. 아 신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은혜 선수. 장은혜 지금도 선수가 네, 롤을 잘 들어갔죠. 네. 네. 스크린을 세워주고 신장이 좋아요. 인사이드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지금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 이제 문제는 제 핸드폰이 배터리가 20%가 안 남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바꿔줄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아, 예. 배터리가 자 바로 2점 아이폰인가요? 네 예, 아이폰입니다. 아 이런 중계를 여러분들께 잠깐 들려드린 점 양해 말씀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5초입니다. 자 이번에 스텝백이거든요. 스텝백이에요. 자 보니까 킥이죠 킥. 네. 네. 없나요? 자, 아, 저 차 있는데. 네네. 자,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자, 선수 교체도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체력전이거든요. 체력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채은 선수가 들어왔고 하나은행은 골밑을 노려요. 골밑을. 자, 터치아웃이고요. 자, 터치아웃으로 근데 신한도 지금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런 매치는 좀 연건들이 많이 나오죠. 네네.
이제 명건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또 계속 몸을 풀어줘야 시즌 때도 또 잘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롱샷이 네. 바람을 상당히 많이 타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잘 네, 하셔야 됩니다. 아 핸드폰 고쳤군요. 네? 핸드폰 고치셨어요? 안 고쳤어요. 아 여긴 나오고 뒤쪽이 안 되네. 뒤쪽이 안 나오네. 네. 아, 사담이 잠깐 또 들어갔습니다만. 네. 샷플락이 걸렸습니다. 어 이게 다시 장은혜 선수가 들어왔어요. 잠시. 여러분들 이제 7대 3입니다. 그렇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승리팀에 맞춰주시는 네, 분께 한분 저희가 아, 신장이 좀 저희가 이따가 포카리 스웨트 수건이 들어갑니다. 아, 그분에게 파울이었습니다. 저희가 체크도 저희가 해야 되나요? 그래야겠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뒤에다 네. 한쪽에다 제가 적을게요. 네. 유튜브 아이디 적으면 연락을 AABS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 충전기 좀 있으면 자 리바운드 좋아요. 아 라인을 밟았네요. 자 배터리가 없어서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라인 크로스 라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코트가 좁기 때문에 네 자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지금 JW방님은 담비 언니 부르자라고 신하는 담비 언니를 지금 소환 중인데 보여주나요? 아 보여주네요. 담비 언니 필요 없다. 아 이러면 담비 언니 오늘 안 와도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담비 언니 지금 신혼이죠. 아 그렇죠. 네. 아, 네. 자. 아 스텝이 좀 미끄러졌죠. 하나원 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골밑 쪽을 공략하겠다는 장신군단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 하나원 큐는 셋 다 슈팅이 괜찮아요. 맞아요. 자 나이스 리바운드. 아무래도 아까 몸을 조금 저희랑 했던 게 좀 풀리지 않았나. 아 다시 한번 이채은 선수가 잡아줬고요. 스크린 잡았는데요. 아하 하나원 큐가 초반의 분위기를 조금은 지금 소강 상태예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코트가 좁다 보니까 네 아 롱샷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골밑으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죠. 박정과 함께 잠시 음료를 좀 먹고 계시죠.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포카리를 좋아하시네요. 예. 아, 그러네요. 네, 네. 물과 포카리. 자, 오늘 경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고 계실 때 어느 팀을 좀 보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조반구를 예상을 또 부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 초반에 하나원큐가 지금 절반 정도 지났는데 8대 5로 앞서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신한은행의 반격이 좀 예상이 돼요. 네네. 그냥 하나원큐 선수들은 지금 약간의 그 에너지의 단계가 좀 떨어진 게 보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조반구의 예상은 이제 신한 쪽이다. 신한이 좀 뒤집지 않을까. 첫 경기도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제 신한은행이 상대적으로 신장이 작지만 3x3는 뭐 키가 큰 선수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외곽 슈팅이 더 중요해요. 아 슈팅이 더 중요하다. 네, 볼까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수비가 상당히 과연 자. 일단 신한은행이 네. 슈팅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짧네요. 네네. 자 근데 사실 자. 리바운드는 키가 자, 아니라 열정이죠? 아하 넘어졌네요. 넘어졌네요. 바닥이 살짝 코드가 야외다 보니까 미끄럽거든요. 자 지금 아, 최진호님은 제발 조반골 멈춰달라. 이분도 이제 신한 쪽에 거신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 적중률 안 보셨나 보네요. 제 가장 최근 라이브 때 정말 네. 작두 탔었거든요. 이상해 그런 내가 잘한 경기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러니까요. 참 사람들 네. 재밌어요. 인생 몰라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들어가면 하나원큐 다시 슈팅 올라오는데요. 아 잠시만요. 잠잠했던 하나원큐의 슈팅이 다시 올라옵니다. 자 신한은행 지금 이제 네. 아하. 이러면 또 마음이 급해서. 네. 또 마음이 급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신한은행은 계속 로테이션 가져가거든요. 4명. 네. 네. 지금 쉴 새 없이 선수 교체 리밋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신한은행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하나원 큐도 이 기세를 좀 이어가야 되는데. 자, 또 골밑으로 가는데. 아, 아 패스미스예요.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네요. 자. 기회입니다. 우리 또 민주 기회예요. 선수를. 민주 선수의 별명이 최민주성이래요. 최민주성. 네. 김주성 선수랑 합친 것 같아요. 아, 느낌이. 그렇군요. 아, 이게 짧네요. 오, 오늘 뭐. 야, 근데 날아다니는데요. 아, 컨스테이션 한번 잡고 몰렸는데. 자, 돌파죠. 자, 야. 또 이채은 선수죠. 네, 출중하네요. 진짜 이채은을 주목하라 했는데 지금까지 이채은을 주목할 만 합니다.
아, 파울 안 물렸어요. 아, 굿디펜스였는데 네. 리바운드가 찬스예요. 안 되네요. 자, 던져줘야죠. 자, 굿디. 자, 신한도 가야죠. 이럴 때 한번 네. 뭔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죠. 어, 좋은데요. 자, 리듬. 드리블 굉장히 좋아요. 어, 멀었는데. 아. 자, 투터죠. 슛거리는 상당히 길고 네. 풀업도 좋은데 아 이게 유독 신한은행 선수 던질 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아 이게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네. 이게 바람이 뭐 옆바람이었다가 뒷바람이었다가 앞바람이었다가 이게 쉴 새 없이 바뀌거든요. 그죠. 이게 사실 네. 야외 코트의 장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x3는 네. 야외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 네. 느낌이 네. 원래는 이제 야외에서 하는 게 오리지널이죠. 네네. 네. 원래부터 이제 다 야외였나요? 원래 야외였어요. 뭐 아, 원래는 아, 이제 미국 뉴욕의 뭐 럭커파크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또 유명한 뭐 캘리포니아의 뭐 베니스 피치였나요? 네. 거기도 다 야외에서 그리스 베네스 신전 30초 그리스요? 네. 그리스도 농구 인기가 상당하죠. 잘하죠. 예. 네. 그리스도 뭐 미국을 꺾긴 했는데 아테토쿤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네, 네. 아, 거기서 아네스 신전에서 그렇죠. 네. 미러키는 뭐 2라운드 탈락할 게 뻔하고요. 또 갑자기 여기서 네. 미러키한테 저주를. 자 슈팅. 자 리바운드. 아, 아 리바운드 나이스입니다요. 아하 리바운드 사수 해야 되는데. 자 삼성도 급할 자, 필요 없어요. 아 신한도 자, 급할 필요가 없어요. 아, 아 이게 안 들어가나요? 자 급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뒷바람이었어요. 네. 네. 사실 이 바람이 오케이. 선수들에게도 영향이 주지만 저희한테도 영향이 있는 게 있어요. 추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셔츠 안에 셔츠 입고 지금 티셔츠 입었거든요. 어, 저는 지금 반팔 반바지라 네. 지금 거의 치킨 스킨인데 네. 네. 어 지금 닭살이 시스러워요. 다시 한번 이제 남은 시간 2분 58초입니다. 자 최선을 다해야죠. 네. 지금 이렇게 이 점수를 지면 안 돼요. 자 아, 신한은행은 이제 점퍼의 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위력적인 인사이더가 없다 보니까 그죠. 예, 좀 밀려나서 공격을 많이 하고요. 자 요런데 하지만 리바운드는 열정이에요. 이거 지금 누구 볼 보세요. 이거는 지금 신한은행 볼이죠. 네네. 네. 어 정확하시네요. 네. 보는 것만큼은 진짜 저희가 정확한 우리 조현일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자, 요번에 좋았는데? 자, 좋았는데. 아! 네, 사실 선수들도 5대5를 많이 하시지 3대3을 자주 하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3대3 훈련을 따로 하진 않거든요, 네. 사실. 네. 이게 5대5와 3대3은 아예 다른 놈이죠.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 이게 아무리 뭐 르브론이 와도 또 느낌이 다른 느낌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르브론이 와도 네. 또 처음에는 어리바리 할 수 있거든요. 뭐 잘하긴 워낙 잘하겠지만 잘하긴 잘하겠죠. 네, 네 쉽진 네. 않겠죠. 자 리바운드. 자 조심해야 됩니다. 시원합니다. 아, 잘 봤어요. 저희도 이거 살짝 해봤는데 이렇게 뛰면 목에서 피만 나요. 아, 진짜 맞아요. 근데 네. 이게 3x3가 더 힘들어요. 훨씬 힘듭니다. 자 붙었는데 자 붙이고 쌓았거든요. 자 나이스 찬스예요. 자 나이스 찬스예요. 던져야죠 이건. 신한 나이스 찬스. 아~ 자 다시 한번 리바. 좋아요. 던져. 아하. 아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자 앤토니인가요? 네. 그 전에죠. 자. 네 오늘 김지영 선수는 없어요. 어우. 자 오늘 지금 바람 장난 아닙니다. 저희가 광고판이 광고판이 네.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뭐 잡아라 이런데 물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사실 이 정도 바람은 그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아, 근데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농구를 잘하는 팀과 사람들은 다 또 티가 납니다. 아 그리고 비 오는 것보다 낫죠. 아 그렇죠. 네. 자 나이스 찬스요. 잘 빼줬어요.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리바운드에 들어갔어요. 리바운드에. 패스였죠 사실. 그게 선수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서 슛인데 무슨 패스예요. 저희가 네. 응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응원해야 됩니다. 선수들에게 네. 응원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진짜 아, 나이스예요. 아 포스 스텝 뺏었는데. 자 다시 한번 슈팅. 자 찬스예요. 아 이게 터졌어야 됐는데. 자 시간 아직은 모르죠. 아 그렇죠. 네 1분 30초 아직 몰라요. 자,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하. 아, 지금 신한은행이 마음이 급해요. 요즘 이제 저런 턴오버가 3x3 나오는 이유는 실점을 하더라도 네. 패스가 이제 이러면 바깥으로 빨리 가버리면 저기서 오픈샷을 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다 자, 보니까 턴오버가 나옵니다. 20초. 자,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번 수비 하고 3점을 3개만 넣으면 되죠. 그렇죠. 3점 3개만 넣으면 또 경기 몰라요. 이게 들어가면 큰데. 아, 나이스 리바운드. 자, 2점 빨리 쏴야죠. 네. 자, 쏴야 돼요. 쏴야 돼요. 아, 이거 좋은 좋습니다. 자, 나이스요. 나이스. 아, 아쉽네요. 신한을 응원하셨죠? 예, 예. 오! 아, 슛이 좋네요. 하나원 큐가 오늘 슈팅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나이스 스텝. 아, 스텝. 아, 쐈어야 돼, 지금. 지금 거는 사실 본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바람을 예측한 것 같죠. 네, 그렇죠. 이 정면에서 쏘는 슛이 사실 좀 지금은 부담스럽고요. 오! 오, 우리 또 최은 양이에요. 슈팅. 자, 방금과 같은 이런 과정들이 네. 재밌어요. 빠르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네. 넘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 무릎에 손이 올라간다는 게 힘들다는 거거든요.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릎에 손이 올라간다는 게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에게 네. 나는 주일날 이제 교회 가서도 무릎에 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네, 굉장한 TMI군요. 자, 아, 스크린이었는데 네. 스크린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반얀트리에서 저희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빅샷이 터진다. 김미기님 또 함께 해주시고 김은수님 신한은행 파이팅이다. 또 저희를 또 좋아해주시는 해설 센스가 너무 좋다라고. 어, 스트로베리님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11초고 이제 응원팀 중에 저희가 댓글을 뽑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포카리 세트 수건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원 큐를 응원하신 분들 중에 뽑아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주얼일 위원님께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뽑지 마시고요. 아직 아, 그렇죠. 네네. 아직 네네. 경기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 네네. 네. 자, 포카리 세트 7초 남았거든요. 끝까지 최은 선수가 이게 아, 블락이에요. 사실 이게 5대5 농구 때는 이 정도 점수차거나 하면 이제 매너상 안 넣는데 3대3 아, 끝까지 하는군요. 맞아요. 네. 이게 또 매너군요. 3x3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농구에서 이제 가는 뭐 불문율 이런 게 별로 통용이 안 돼요. 네. 네. 그게 새로운 종목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원 큐 대 신한은행 팀이 승리를 16대 7로 하나원 큐가 이겼는데요. 수고 우리 하나원 큐 아, 제가 한번 뽑아 줄까요? 네. 골라 주세요. 네. 저는 그렇다면 네. 강중구님을 하겠습니다. 누구요? 강중구님. 유튜브 MVP 최은 우리 선수분들 유튜브 아이디 강준 군님. 아, 저희가 오늘 굉장히 할 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범규님이.